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도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. 친구끼리 도박 사이트 링크를 공유해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적발과 계도는 쉽지 않아 도박에 빠지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는데요.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잃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유주성 기자입니다. 중학교 3학년인 홍모군과 고모군은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1년 동안 온라인 도박을 했습니다. 계기는 돈을 땄다는 옆 친구의 자랑이었습니다. 친구 옆에서 처음에 만 원으로 한 5만 원 정도 좀 적게 따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예, 그 친구한테 사이트 어디 있으냐 하면서 좀 배워요. 저는 진짜 토토를 좀 많이 싫어했었거든요. 근데 애들 막 그거에 목매달고 하는 거 보고 나도 한번 해볼만 하겠다 하고 그때 처음 해봤어요. 요즘엔 불법 스포츠 토토보다 빠르게 결과가 나오는 바카라, 룰렛 같은 도박이 청소년 사이에 유행입니다. 저희가 하던 그 게임이 룰렛이랑 그래서 슬롯이랑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카라 그 포커 게임이 있어요. 그냥 주변 분위기는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안 하면 허구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적어도 10명 중 1명 정도는 한다는데 적발이나 계도는 쉽지 않습니다. 특별한 인증 절차 없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고 뭘 하는지 주변에서 알아채기도 어렵습니다. 그냥 솔직히 핸드폰만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? SNS 하는구나, 뭐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진짜 알아내고 싶다 하면은 계좌 내역을 보거나 아니면 그 친구 인터넷 사용 기록 혹은 핸드폰에 그 토토 앱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. 도박 규모는 몇백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천차만별인데 당장 돈이 없으면 주변 친구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 수천만 원의 빚이 쌓이기도 합니다. 그 친구는 도박을 못 끊어서 정신병원도 한 달 정도 갔다 왔고 그 친구들한테 돈을 너무 많이 빌려가지고 집안이 좀 기울 정도로 좀 어려워졌어요. 지금 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억 조금 안 되게. 2019년 72건이던 청소년 도박 검거 건수는 4년 만에 184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올해는 4개월 만에 벌써 176건이 적발됐습니다. 이 가운데 13세 미만 촉법소년 검거가 0건에서 20건으로 늘어나는 등 연령도 낮아지고 있습니다. 놀이처럼 시작했다가 도박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중독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도박은 명백한 범죄 행위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도박 중독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은 각 학교 위클래스나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산하 지역센터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.